안녕.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안녕. 갑자기 뭐냐고요? 내일은 아마 하루 종일 바쁘니까 연말 완전 12월 31일? 31일처럼 보내기로 왔습니다. 연말, 맞아. 오케이, 렛츠고. 시사회 간거 너무 재밌었어. 시사회 간거 재밌었지. 나도 재밌게 가가지고 재밌게 보고 왔어요. 시사회 2등이더라. 그러니까 그 원래 딱 제한 시간까지 연락을 올리는 건데 우리가 다 연습 중이어가지고 내가 연습 중간에 빨리 휴대폰 받지. 2024년 드디어 왔네요. 그러게요. 드디어 왔네요. 시간이 진짜 되게 요즘 진짜 빠르다고 느껴져요, 많이. 얼굴 보여달라고? 아니야, 얼굴은 지금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딴따라 모여라. 아, 이거 진짜 웃기네. 이게 경음악이 뉴스에 나왔다고? 그냥 못 봤는데. 레오 파트 불러달라고요? 아, 해볼까? 천구마비의 가라네. 인생살이. 다 플로하게 좀 창피하다. 아까 어디까지 들었지? 좀 조용한 곡좀 들을까? 나나투어 약간의 스포 가자고? 그렇게 진짜 멤버들이 다 모르게 시작됐습니다. 스포 끝. 스포가 아니라고요? 스폰데? 아, 그건 알아. 근데 진짜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근데 이게 내가 스포를 해도, 아, 스포 허락은 받았는데, 진짜 예상 못할걸요? 스포할 게 있나? 다들 그냥 진짜 막 자다가 아니면은
그때가 공연 끝나고 날이어가지고 회식하다가 잡혀간 거라 끝입니다. 본거에서 스포 가능이라고 허락받았어요. 근데 되게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약간 TV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새벽에 끌려갔냐고요? 비밀입니다. 원맨쇼가 뭐냐고요? 아, 그건 진짜 스포가 안 돼요. 스포가 안 되고 캐럿들이 상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좋은 거 많다. 나 보컬팀 곡이 진짜 좋은 거 같아. 보컬팀 곡들이 너무 약간 앨범 나올 때마다 제일 좋았어가지고. 물론 힙합팀, 퍼프팀 곡들도 좋습니다. 제일 취향이었어. 하트비트? 근데 내가 안무를 하나도 기억 못해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그 멤버들 앞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재롱 부린 거지, 재롱. 옛날 노래들? 나이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콘서트에서 딱한번 했었나? 궁금증에 비해 다소 짧아진 정적을게 대화 속에 가득 차. 오늘 TMI는요? 오늘은 리허설하고 그리고 내일 스케줄을 위해 푹 쉬고 있습니다. 가끔 저기 캐럿들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음악을 들으면 그 곡의 의미가 1년이 간다고 했나?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추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파이팅해야지를 추천했어. 근데 약간 이번 라이브 킨 취지가 그래서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31일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내고 싶다 이러면서 켰어요. 올해 뭐 들을까? 그러게 뭐 들을까? 캐럿들이 추천해 줄래요? 감기 걸렸냐고? 아니 안 걸렸어. 정말 끝내.
거침없이 소용돌이, 소용돌이도 좋다. 어른아이도 좋다고? 어른아이도 좋지. 헤븐스 클라우드? 오. 왓츠부터 좋다고? 어, 왓츠부터 좋다. 의미가 좋네. 내가 이거 노래 제목 뭐더라? 글쎄 뭐더라? 제목이 글쎄냐고요? 네, 제목이 글쎄입니다. 아이패드냐고요? 맥북이에요, 맥북. 이건 아까 틀어놨던 거 켜진 거고. 아까 추천해줬던 것들이 뭐뭐 있었지? 수영들이 여기 있다. 약간 한해 시작할 때 듣기 딱 좋은 노래인 느낌이 나는데. 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요? 감사합니다. 캐럿들 덕분에 기분이 항상 좋네요. 같은 꿈, 같은 밤, 같은 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 그것도 들을까?
너 잘한다. 너무 중간에 끊었나? 오늘 저녁 뭐 먹었냐고요? 저녁 뭐 먹었더라? 그 야키토리 먹었어. 널 숨길 수 없죠. 이런 내 마음을 크, 노래 진짜 좋다. 이거 공연할 때 뒤에서 듣고 있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따라 부르게 돼. 오늘 무슨 재밌는 일 있었냐고요? 오늘 재밌는 일? 딱히 뭔가 엄청 이 포인트가 재밌었다 이런 건 없었는데 그냥 기분 좋게 하루를 잘 보낸 것 같아요. 많은 지역에서 캐럿들이 봐주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좋겠다 들으면 진짜 좋겠다. 오케이, 좋겠다 한번 들을까? 좋겠다가 어딨지? 찾을 수 있죠. 좋겠다 지나갔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근데 이게 맥북 옆에 그냥 놔두고 하고 있는데 잘 들리나요? 아, 잘 들려? 다행이다. 부족했던 너를 탓하던 쓸 수 없는 감정들로 맥북에 맥북 패드에 토치하는 소리도 잘 들린다고? 미안. 열심히 토치 중이야. 노래 찾는다고.
그 사람에게 도착하지 않을 편지 보내어보아요. 힐링? 홀리데이? 둘 다 참여. 감기 걸렸냐고요? 아니요, 난 감기 안 걸렸습니다. 약간 비염? 유행가 어떠냐고? 유행가? 유행가는 나도 안 들은 지 엄청 오래됐네. 나이대 너의 곁에 수많은 꿈이 살아있네. 그대와 나 사이 이슬이라도 맺히면 또 다른 아침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면서 세상에 혼자 별을 세어 아무렇지도 않게 여행가?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것도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공연에서 했었는데 콘서트에서. 오랜만에 듣는 다음에 만점새에 대하여 둘 다 너무 좋아요. 무엇을 들을까? 수개 듣고 싶다고요? 수개는 저도 없어. 멜론 쓰냐고? 평소에는 유튜브 뮤직을 많이 쓰는데 맥북에 깔아놓은 게 멜론이어서. 핸드폰 타자 소리라고? 어, 맥북 패드 소리인데. 이거.
야, 연말에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것들을 쭉 보고 있으니까 되게 뭔가 기분이 묘하네요. 강아지 묵고 있는 소리 같다고요? 나나토 시사의 머리 그거 씻고 바로 가가지고 씻고 바로 가서 머리가 날렸지. 근데 요즘 머리가 너무 길어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원래도 머리를 잘 못 만져가지고 혼자서는 이마도 좋다. 아이고야. 이 곡은 뭔가 딱 그 전주부터 뭐라 해야 되지? 뭔가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설렌다고 왜 말을 못해? 설렌다는 말이 안 떠올랐어. 맞아, 설레는 감정이 딱 느껴지. 드라마. 아, 어제 진짜 웃기긴 했는데 한 명씩 다 하는 거. 이마 인트로 동생 힘들지 않냐고요? 어쩔 땐 힘들고 어쩔 때는 괜찮고 매일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냐고요? 지금 무슨 노래 될지 고민 중이에요.
뭐가 좋을까? 올해도 세븐틴 노래 들으면서 2년을 행복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자마자 미친 듯이 도망치다. 이제 가냐고? 아니 그냥 생각나서 얘기한 건데. 아, 좀 누워 있었는데 몸이 뻐근하네.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냐고요? 전 노래 다 좋아해요. 아, 우리 곡은 다 좋지. 어느 앨범이 제일 좋아하냐고? 진짜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온 앨범들이 아무래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익숙하고 가깝죠. 그때 당시는 다 이제 최근에 나온 앨범들이 제일 신경 쓰인 것 같아요. 신경 쓰이고 새해 무슨 소원 있냐고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도 그렇고 다들 뭐 어쩔 수 없이 좀 막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럴 경우가 당연히 있는데 최대한 그런 순간들이 적고 그리고 내년에는 캐럿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냥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좀 거창한 소원이죠. 이거는 아까 틀었던 게 이어서 나온 거고 If You Leave Me 한번 들을까? 이건 아직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지 않나? 그래서 나도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이 노래도 너무 좋았지.
몇 시까지 할 예정이냐고요? 이제 곧 저도 이제 자야 돼서 내일 위해서 금방 끌 것 같아요. 녹음하고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 이거 하고 한 딱 한 곡 정도만 더 듣고 이제 갈까 나도? 이제 내일 쉬어야, 아 오늘 푹 쉬어야 내일 또 잘할 수 있으니까. 손톱이 길지 않냐고요? 손톱 안 긴데. 근데 손톱이 있는 쪽으로 해야 이게 터치가 잘 돼서. 그러면은 마지막 곡을 마지막 곡 뭐하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진짜 노래를 많이 내가지고 노래가 엄청 많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곡으로 들을까요? 항상 얘기하는 아이유 선배님의 반편지 한번 들을까? 제 최애곡. 이 곡은 진짜 약간 마음 좀 힘들 때 진짜 많이 듣고 자는 것 같아, 이 곡을.
반편지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요? 약간 힘들 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곡이라 그런 것 같아. 이 곡이랑 내가 힘들 때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았던 곡들이 또 있는데, 그리고 이 노래도 제가 힘들 때 위로를 되게 많이 받은 곡이에요. 그래서 딱 이 곡까지만 살짝만 듣고 오늘은 끝내야겠다. 이거는 가사를 보면서 좀 울었었던 것 같아. 지금 들어도 슬프다. 그래도 올 한 해 수고했습니다. 울지 말라고? 아예 안 울어 안 울어. 살짝 복받칠 뻔했다가 괜찮아졌어. 완전 티처럼 생겨서 완전 예쁘네. 극강의 감성이라고?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음악에 좀 더 그런 음악이나 드라마나 영화에 좀 감성 몰입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평소 내 일에서는 좀 그 완전 막 그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그럼 이제 쓸 거 볼까? 아, 자러 가야겠다. 아, 고양이 긁는 소리 같다고요? 그러니까 케이스라도 껴야 되나 이거? 뭐 필름이라도. 딱 한 곡만 더 들려주고 가라고? 그럴까? 뭐 어딨지? 그 캐럿들이 추천해주는 거 들어볼까? 비럴 스윗? 비럴 스윗은 다음에 라이브 키면 같이 드릴게요. 우세나트? 우세나트? 먼지를 마지막으로 들어야겠다. 다른 곡들도 너무 좋지만 먼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음에는 틀면은 캐럿들이 추천해주는 곡들을 들을게요. 우리 곡 아니더라도. 깨고 있었더니 아이고 입이 아프네. 다음엔 내 플레이리스트 들을까? 예전에 예전에도 그렇고 막 발라드랑 락을 좋아해서 플레이리스트에 발라드랑 락이 되게 많았고 팝 음악들도 많고 아 좀 적당히 있고 J-pop 음악들도 많고 이것저것 다 섞어서 들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그렇게 듣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차피 투어 때문에 또 뭐 게임보이는 한동안 못 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하면 좋긴 하겠다. 나도 자다 와가지고 지금 아유, 다들 2023년 고생 많았고 2024년에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고, 근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긴 해. 그 다음 행복한 게 중요하고. 다음에 뮤직보이 해야겠다고? 뮤직보이. 아, 뮤직보이 좋네. 다들 내일 파이팅. 아마 내일 또 그 스케줄 하고 하면은 물론 밤 12시가 넘을 거라, 그래서 오늘 미리 약간 이렇게 하고 싶어서 켰습니다. 다음에 또 뮤직보이. 뮤직보이. 뮤직보이 왜 이렇게 웃기지? 아니야, 이건 이름 그렇게 안 만들래. 이제 다음에 또 플레이리스트 가지고 한번 놀러 올게요. 다들 잘 자고, 내일 완전 연말이니까 소중한 사람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플리보이. 아니야, 이름 지어주지 마. 이거는 그냥 그냥 엄지척으로 제목을 만들 거니까. 다음에 또 봐요. 안녕.